벌써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다행히 폭염특보는 모두 해제가 됐습니다. 네, 어제 창원의 한낮 최고 기온은 33.3도까지 올랐는데요. 오늘은 26도로 어제보다 7도가량이나 내려가겠습니다. 네, 오늘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북서 내륙을 중심으로 밤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의 양은 5mm 내외로 아주 적은 편입니다. 네, 이어서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곳곳에 구름 많은 모습 보이고요. 밤부터는 더 흐려지겠습니다. 경남의 대기질은 보통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오전에 농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 농도를 꼼꼼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밀양 17도, 고성은 16도를 보이고요. 낮 최고 기온은 김해 26도, 통영은 23도로 평년 기온을 보이거나 약간 웃돌겠습니다. 서부 지역입니다. 구름이 잔뜩 끼어 있어도 오늘 자외선 지수는 높음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거창 15도, 사천은 16도에서 출발했고요. 낮 최고 기온은 함양 29도, 진주는 27도가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남해안과 도서 지역에 안개가 짙게 낄 것으로 보입니다. 해안도로와 해상대교를 통행하는 차량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뚜렷한 비 소식이 없기 때문에 가뭄 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